어제와 오늘 많은 비를 뿌린 정체 전선이 더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대부분 지역에 비는 그쳤습니다. 다만 오늘 내린 비로 인해 지 표면이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강이나 호수, 계곡 주변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.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다시 무덥겠습니다. 오늘 전주의 낮 최고 기온이 27.5도에 그쳤는데요. 내일과 모레는 30도를 웃돌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. 내일 낮부터는 하늘이 차츰 개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을 보시면 익산의 아침 기온 22도, 전주 23도로 시작하겠고요. 낮 기온은 전주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동부내륙은 완주의 아침 기온이 21도, 남원은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. 낮 기온은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.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잔잔하지만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. 금요일에 또다시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토요일에는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